2명의 시민이 차디찬 길바닥에서 죽음을 맞았다. 작년 10월 28일 이태원 대참사가 일어나기 하루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천공이라는 자는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할 일이 있나요? 없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요? 젊음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불타는 중이에요. 에너지가 불타면 할 일이 없으면 할 일을 안 주면 어떻게 되냐? 오만 짓을 다 하고 돌아다녀. 아, 그래갖고 저 춤추러 가고 그쪽에서 어울리게 젊은이들이 거기 있으니까 거 가요. 가가지고 거기서 술 먹으면 나도 술 먹고 거기서 마약하면 나도 하고 그게 이제 놀이 문화가 된 거죠 지금. 근데 대한민국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마약을 굉장히 잘 이게 뭔가가 그 많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몇 년 동안에 마약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지금. 아, 그래서 그런 거는 이 사람이 설계를 다 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이 정부에서 할 거는 들어오는 마약 장사로 해갖고 더 이게 범위가 커지기 전에 조직이 더 커지기 전에 이거부터 전부 다 두드리 잡아야 돼. 천공의 발언이 있고 그날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행안부 주최 기초단체장 대상 국정설명회장에 참석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앉은 테이블에 일개 구청장이 함께 동석해서 앉았다. 열린공감TV는 이 사실을 지난 2022년 12월 26일 특종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시청자들이 시청하지 않은 관계로 해당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이 영상을 보시는 국민은 반드시 각자의 SNS를 통해 해당 사실을 널리 공유해 주기를 간곡히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헤드테이블에 앉은 구청장이 바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다. 다른 서울시 구청장들은 오찬장 뒤쪽 멀찌마히 앉았는데 어떻게 일개 박희영 용산구청장만이 윤석열 옆에 앉을 수 있었을까? 더 놀라운 사실은 그 테이블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함께 앉아 있었던 사실이다. 당시 윤석열과 박희영, 이상민 등은 서로 속닥속닥 무언가 주고받는 대화를 수차례 오랫동안 나누었다. 문제는 전국 지자체장들 200여 명이 모이는 큰 행사에 대통령실이나 행안부는 별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하지도 않았다. 더군다나 이렇게 큰 행사에 대해 관련 자료나 영상을 찾아보기조차 어렵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그리고 소름 돋는 사실은 용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바로 국민의힘 권영세이다. 그는 이른바 공작정치의 대명사로 알려진 인물이다. 과거 국정원 댓글 조작 및 북방 한계선 녹취록 사건 등에 연루되었던 자이기 때문이다. 그런 자와 함께 텔레그램 단톡방에 있었던 사람이 박희영 용산구청장이었다. 그런데 박 용산구청장이 참사 당일 해당 단톡방에 인파가 많이 모여 걱정된다라고 메시지를 남겼었는데 이 용산원팀이라는 단톡방이 11월 4일 갑작스럽게 방폭되어 사라진다. 문제는 11월 5일 박 구청장은 자신의 휴대폰을 갑작스럽게 아이폰으로 교체해버린다. 그리고 한동훈처럼 비밀번호를 경찰에 제공하지도 않았다.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12구 대참사와 관련해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를 받아온 당시 서울용산경찰서 정보계장이 2022년 11월 11일 숨진 채 발견되었다. 자치단체장은 사고가 나면 자신이 치명타를 입게 되니까 안전질서 유지를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만약 작년 10월 28일 윤석열이 다른 방향을 지시하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한 것이고 대통령의 의지는 이렇다를 직접 확인시켜주기 위한 자리였다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구청장급이 시장도 아닌데 대통령과 직접 같은 테이블에 앉아 오찬을 함께하면서 만날 정도라면 어떤 미락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박희연 용산구청장은 스스로가 안전을 챙기겠다고 공언했던 헬리온 참사 당일 관내를 벗어나 있던 데다가 안전 문제에 신경을 전혀 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희연 용산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일 자신 집안 행사인 시제를 지내기 위해 경남 우량에 갔었다. 그녀는 이태원 참사 당시
소방의료당국에 수차례 요청해도 영안시 섭외 등 사망자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았다. 결국 사고 현장에서 최근접 병원인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 대병원에 70여 구의 주검이 몰렸고 정작 응급치료가 필요했던 중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먼 거리의 병원으로 이송했어야 했다.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중대본에서 점검 회의를 했다는 윤석열 대통령은 참사 현장을 방문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압사? 중대본에서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과 같이 새벽 내내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해 대책 논의를 했다던 대통령의 입에서 압사? 뇌진탕이 있었겠지란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월 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런 그녀가 보석에서 풀려나자마자 오늘 용산구청에 정상 출근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30여 명이 박 구청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아침부터 서울 용산구청 정문 앞 인도에서 기다렸는데 박 구청장은 이미 새벽같이 출근해 구청장실에 있는 9층으로 올라갔다. 일부 유가족들이 문을 열라고 외치며 잠긴 구청장실 문을 두드리며 보안 직원들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하지만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침묵했다. 현재 이태원역 1번 출구에 시민들이 놓아준 국화와 각종 물품과 사연이 담긴 쪽지들은 치워졌다. 대참사가 발생한 용산 해밀턴 호텔 서측 골목 159명 원혼의 절규가 들려온다.